자, 일단 그럼 17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참수가 있네요. 3참수 뭐가 있습니까? fx가 몇 번? 17번. 17번. 자, fx가 x 곱하기 뭐니? x-1 x-1 ax 플러스 이렇게 되어있네. 자, 일단 이대로 봐봐. 3차 함수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멘트를 딱 보면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여기서 a는 당연히 뭐가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가 없겠지. 그치? 뭐, 왜? a가 만약에 0이면 3차 함수가 아니잖아. 맞죠? 뭐, 그러니까는 일단은 아, a는 0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로 표시하는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위에 점, 위에 점이야, 위에 점. 위에 점 얼마? 1,0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을 L이라고 하자. 자, 1,0을 접점으로 하는 직선을, 직방을 L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L의 수직이고, L의 수직이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이거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아, 뭐 복잡하다, 그치?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자, 우리 L부터 먼저 한번 구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자, 얘들아. L을 구하려면, 이게 접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뭘 구해야 되겠어? 기울기 M을 구해야 되겠죠? M은 뭡니까? F 플라임 1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F 플라임 X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FX가 뭐야, FX가? 일단 그냥 싹 한번 곱해보자. 곱해보면 뭐가 되겠어? AX 제곱이지, 그치? 근데 X가 곱해지니까 AX 몇 제곱? 3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니?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A,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 1에 X인데 X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f 플라임 x라는 건 뭐냐면 3ax 제곱 마이너스 2배 a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f 플라임 뭐야? 1이잖아요. 그래서 f 플라임 1을 한번 구해보면은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겠니? 3a.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네.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 a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F 플러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기울기야. 기울기. 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직선, 그, 접선을 L이라고 하자. 직선 L의 수직이고 점 P를 지난다 그랬지. 실제 필요한 건 L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수직이면서 점 P를 지나는 직선, 이가 필요한 거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역수의 부분반대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이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고, 1,0을 지나는 직방을 뭐 하면 되는 거야?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자, y는,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에 x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이해되겠어? 응.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그 직선이 곡선 y는 fx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 값의 뭘 구하라고? 범위를 구하라 그 말이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생각을 해봐.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얘들아? 얘하고 얘를 어떻게 놔야 되겠어? 같다라고 당연히 놔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다 사실 fx가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놔도 되는데. 식을 이제 가만히 보면 얘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으면 공통일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만큼 내가 뭐해지니까 편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갖다가 놓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x에다가 x 마이너스 1 ax 플러스 1 마이너스 a 분의 1 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은 빼먹었다.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 x 마이너스 1로 묶어내볼게요.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그럼 자 이제 x가 지금 묶어졌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x에 ax 플러스 1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어. 자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고 0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를 갖습니까? x equal 1이라는 근을 갖죠. 그쵸? 그럼 당연히 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x equal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뭘 해보냐? 자, 일단 첫 번째 뭘 해보냐?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왜?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a값이 얼마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a값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지? 좀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그래서 x에 2를 한번 대입해보면 1이니까 어차피 뭐 1이면 a 플러스 1 더하기 a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1 더하기 a 플러스 1분의 1 이거야. 그럼 이게 equal 0이 갖는 0이 되는 a 값을 대신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되니 안 되니? 니네가 이제 이런 거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데 쉽게 말해 이 얘기야. 얘를 우리가 그냥 t라고 치환해보면 쉬워. t라고 치환해보면 뭐가 되냐? x라고 치환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우리는 x 제곱해보면 뭐가 되니? 양변 x 곱해보면 x 제곱.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1은 0이니까 x 제곱이 뭐가 돼? 마이너스 1 되겠지. 돼 안 돼? 없어. 허근이야 허근. 결론적으로 아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는 내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얘만 가지고 이제는 그를 구해보면 되는 거지. 그럼 자 정리해보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니? a,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x 되고요.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1은 0.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뭘 가져야 된다고? 두 식을 가져야 된다고. 뭐 쓰면 되겠어? 판별식 쓰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판별식 써보면은 얘니까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1이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충분히 지금 이해되시고 있죠? 뭐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넘어가면은 a 플러스 1분의 뭐가? 4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뭐 넘어가니까 4a, a 플러스 1이 돼서 넘어오면 3a니까 a는 뭐가 되니? 3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맞지? a가 3분의 1보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작으면은 내가 이제 요구한 어떤 그런 사항이 뭐 하는 거야? 맞아지는 거야.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봤어. 찾아보려고 봤더니 잠깐만. 판별식이 좀 잠깐만. 판별식이 맞는데? AX 제곱 플러스 1 B 제곱 마이너스 4 A, C A가 왜 2차식이 되지? 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거 맞는데?
B제곱 마이너스 4 A라고 쓰니까 이렇게 와서 3이니까 A 소수가 3분의 1로 잡다 봤는데 3분의 1보다 작은데 뭐는 빠져야 돼? 0은 빠져야 되겠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라는 제한사항이 왜 나왔을까요? 지금 답지는 보니까 여기 이 식에서 A 플러스 1을 양변을 다 곱해버렸거든? A 플러스 1을? A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A에 A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가지고 이제 판별식을 했거든? 그러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에 a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1로 묶어내면 a 플러스 1로 묶어내면 여기는 a 플러스 1 남고 여기 4a가 남겠지. 그러면 a 플러스 1 빼기 4a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A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크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큰 작작하게 돼야 되겠지. 아니구나. 여기가 A 플러스 1을 묶어냈잖아. A 플러스 묶어냈고 A 플러스 1 여기가 지금 자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최고차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양변에 뭐 해줘야 되겠어? 마이너스 곱해야 되겠지. 곱해버리면 a 플러스 1에 3a 마이너스 1이 0보다 뭐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a라는 거는 뭐냐?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1까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여기서 a는 누가 빠지는 거야? 0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좀 봐야 되겠네. 그냥 여기서 바로 판별식 해버리면은 뭔가 제한사항이 되나? A 플러스 1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선생님이 한 것처럼 a 플러스를 만약에 안 곱하잖아. 안 곱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a가 3분의 1보다 작다는 조건밖에 안 나오거든. 이 조건이 지금 안 나오거든. 이 조건이 안 나오거든. a 플러스 1이 어차피 상수인데 그거를 굳이 곱해줄 이유가 체크해 볼게요.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9-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3차 함수가 있네. 자, 18번 문제. fx가 x3제곱 x. 자, 이 친구와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실수, 어쨌든 뭐 t라는 거는 그냥 실수고 일단은 fx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t, ft라는 말이 지금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t,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뭐라고 하는 거니 얘들아? p라고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은 점을 갖다가 자 t,ft라고 이렇게 했고 나는 지금 뭐를 구해야 돼? 전방을 구해. 전방의 y절편을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m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m은 f 플라임 t가 m이 되겠죠. 맞죠? 자, 전방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일단은 뭐 이런 거 그냥 숫자 모르는 상황에서 얘네만 가지고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지? f 플라임 t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f t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해야 돼? y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0을 집어넣어보면 y값이라는 건 y절편은 바로 뭐냐? 두 개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t 곱하기 f 플라임 t 하고 ft하고 뭐하고 더한 게 바로 이 친구가 그렇지. 바로 걔가 되는 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p값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어요. 그런데 p는 0, 얼마가 될 텐데, 바로 0, 얘가 되겠지.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자, 그랬을 때, 원점에서, 저 P까지의 거리를 GT라고 한대. 원점에서, 얘들아, 원점에서, 어디까지? P까지의 거리를 GT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Y절편이 뭐가 될 수가 있어, 얘들아?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 GT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FT-T 곱하기 F'T 이렇게가 바로 뭐냐? GT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 들으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fx하고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f1은 뭐라고 해서 2라고 자 일단 조건 f1은 2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gt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네. 자 gt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네. 자, 절대값을 씌웠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거 무슨 뜻이지, 얘들아? 절대값을 씌웠으면 꺾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꺾어 올라갔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야? 뾰족점이 없어요. 아,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뾰족점이 없어야 되지. 그러면 무슨 말이야? 하여튼 뭐 그 말의 의미를 보면은 그냥 꺾어 올리지. 꺾어 올리면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어? 뾰족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근데 꺾어 올렸는데 뾰족점이 생기지 않았다 그 말 아니야? 그게 바로 무슨 말이지? 결론적으로 그치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식으로 갖다가 안 되는 거.
얘가 지금 양수, 양수 여사. 음수가 되겠구나. 어떻게 돼야 되지? 꺾어서 올렸는데 표적점이 안 생겨야 된다. 생생할 수밖에 없는데. 꺾어서 올렸는데 표적점이 안 생겨야 돼. 무슨 말, 지금, 동승하려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지금, 봐봐, FT잖아, 그치? FT는 지금 3차항의 개수가 1이겠죠. 얘는 지금 F 플라인 T에다가 T를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플라인 T는 3X제곱에다 T 곱하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러니까 이게 음수란 말이야, 음수.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꺾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럼 꺾어 올리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실수 전체에서 뭐가 가능하겠어? 미분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F 플라임, 뭐가? T가 0이 되는 T 값이 바로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란 얘기지, 한 개. 그치? 그러한 상황이 돼야만이 뭐가 된다는 거야?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F1이 2라고 했으니까 F1을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면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자, B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어쨌든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를. 이거를 한번 보면 FT가 X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가 되는 거고 F 플라임 T는 여기다 해볼게요. F 플라임 X라는 거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T 곱하기 F 플라임 T를 한번 해보면 3t 세제곱 플러스 2at 제곱 플러스 bt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얘를 한번 빼보자. 알겠지? 빼보면, 자, ft 마이너스 t 곱하기 f 플라임 t를 한번 절대값을 씌우지 말고, 이거부터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 빼는 거잖아. 그치? 빼는 거니까 t에서 얘 빼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at 제곱이잖아 그치? at 제곱에서 2at 제곱을 빼는 거지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t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bt에서 bt를 빼니까 없어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t제곱으로 묶어보면 뭐가 남습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 이렇게 남는 거고 이거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거의 절대값 이거랑 똑같은 말이지. 그래 안 그래? 맞죠? 자 일단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인데 미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3차 함수잖아. 그렇지? 3차 함수인데
0에서 제곱이 되는 거고 t가 뭐는 t가 뭐니? 2분의 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2분의 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분의 a가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나오겠어? 다르게 나오겠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얘 gt죠? 자 gt라는 거는 이렇다는 얘기지. 어떻게 이렇게 갈라진다는 얘기야. t가 2분의 a보다 작을 때하고 t가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눈다는 얘기야. 그럼 작을 때는 얘가 지금 이제 음수란 얘기잖아 이게. 그치? 이게 음수니까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겠지.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t제곱에 마이너스를 이제 빼고 나오는 거잖아요. 빼고 나오니까 2t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그 다음에 t가 2분의 a보다 뭐 하면 크면 부호를 그대로 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선생님이 마이너스 끄집어내버린 거야. 끄집어내고 얘는 2t 플러스 a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고 자 얘가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되려면 미분이 가능하려면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이거를 도함수 만들어 가지고 2분의 a를 집어넣는 게 좌미분 계수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2분의 a를 집어넣는 게 뭐가 되겠어? 우미분 계수가 되겠지. 두 개가 서로 뭐 하면 되겠니? 같아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뭘 구해 보냐는 거야. g 플라인 t를 한번 이제 구해보자는 거야. 이걸 한번 구해보면 자 이거 어차피 뭐 곱하기 개념이니까 아니면 뭐 전개를 해버리고 그냥 해도 괜찮겠다.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2t 세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2t 세제곱이니까 도함수 만들면 뭐가 됩니까? 6t 제곱이 되겠죠. 6t 제곱이 될 것이고 자 얘는 at 제곱이잖아요. 도함수 만들면 뭐가 됩니까? eat 이렇게 되겠지. 됐어? 이게 t가 그렇지 2분의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도함수를 만들어 보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et 세제곱인 마이너스 et 세제곱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6t 제곱이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a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t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t가 2분의 a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t에다가 얘를 대입한 거와 여기 있는 거에다 얘를 대입한 게 서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같아지면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해보면은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6 곱하기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4분의 a 제곱. 자, 석 선생님이 플러스 2a 곱하기 2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자, 같아진다. 녹음은 마이너스 6 곱하기 4분의 a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에다가 2분의 a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이거 뭐, 지금 얘하고 부호가 지금 반대고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은 일단 얘 해보고 이렇게 보면 2분의 뭐가 되겠어? 3a 제곱이잖아. 근데 여기도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이지? 그럼 넘어오면 뭐가 되겠니? 3a 제곱이 되겠지. 그쵸? 3a 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약분되니까 플러스 a 제곱 약분되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플러스 2a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얘가 5a 제곱인데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a는 뭐밖에 안 되는 거야? 0밖에 안 되겠지. 아니? a가 0이라면 b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이 돼야 되겠죠. 자, 뭐고라는 거야? 그래서 f3을 구하라고 했네. 그치?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구합시다. F3.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Fx라는 거는 뭐냐? 봤더니 X제곱 B
b가 1이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될 수가 있네. 그치? 그래서 f 3이라는 거는 9에다가 2니까 12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예요. 좀 어렵죠? 21번 문제잖아. 당연히 어렵지.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답에 12가 없어요. 어? 마지막에 아 세제곱이다 얘가. 얘가 제곱이 아니고 fx가 이게 세제곱이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27에다가 3이죠. 30이 답이 되네요. 자, fx가 지금 이렇다는 얘기고 뭐 지금 여기까지 이 얘기 다 알아듣겠지. 알아듣겠는데 여기서 쌤이 볼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y좌편을 갖다가 gt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y좌편이 사실은 뭐냐? y좌편이 얘가 y좌편이거든. 얘가 이게 y좌편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양인지 음인지를 모르는 상황일 때는 항상 어떻게 해줘야 돼? 절대 쉬워줘야 돼. 이건 좀 습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걸로 안 쉬우면은 문제 이제 풀이법이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GT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이 잡아주는 게 이렇게. 절대 그럼 쉬워줘야 돼, 무조건. 알겠지? 왜 쉬운다고? 모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에 의해서 뭐 얘는 나오는 거는 별거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대로 이제 뭐 그냥 계산한 거잖아. 얘는 그냥 맞춰서 계산한 거고. 그럼 GT라는 게 바로 뭐가 되냐? 그렇지.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뭐가 된다? 식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거의 도함수가 어쨌든 여기 말고는 딴 데서는 문제될 게 없는 거니까. 그치?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서로 같아지면 A가 우리로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칠판이 점점 거의 하얀색이 돼가지네. 니네 학교 칠판들은 이게 기계가 있니? 닦는 기계가? 그러면 누가 닦어? 당근이 닦어? 은서 니네는 뭐야? 아 그래? 알았어. 학교를 2년 다녔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지. 자, 19번 문제 봅시다. 직접 쓰니까 편하긴 하다. 이걸 이제 졸업 애들이 이렇게 머리 좀 만져주면 되겠네. 그럼 자기부터 깨겠지. 자, 얘도 2016년도 수능 28번 문제였네요. 두 다음 함수 fs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했죠. 자, 가 보니까 이 친구 화면을 끝나겠다. 네 문제 남았대. 세 문제밖에 못 하네. 자, gx가 뭐냐? x 세제곱에 f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나 리미트 x가 이동한다. 이거 얼마라고? 자, 2. 자, 이런 조건을 줬고요. 자, y equal gx 위에 점 2, g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다. 쉽게 말하면 뭐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네. 그쵸?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다, 뭘 다 하냐면은 자, 2, g2라고 했고 그래 안 그래? 그럼 m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m은? g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우리는 y는 어떻게 되니?
플라인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g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가 되겠네. 맞지? 그래서 자 y에서 g 플라인 2x 그 다음에 플러스 g2에서 자 이거 곱해준 거 마이너스 2에 g 플라인 2. 그럼 얘가 바로 뭐야? a고 얘가 바로 뭐야? b 이렇게 되겠지. 문제상에서. 맞지?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겠으니까 우리는 g 플라인 2 g 2만 구하면 게임은 뭐 하겠어? 끝나겠다. 이해되지? 그럼 지금 그거는 그거잖아. g2하고 g 플라인 2를 지금 구하라는 말 아니야. 맞지? 자, 해봅시다. 자, g 일단은 여기식에서 보면 여기식 보면 여기식 여기식을 보면 일단 0분의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0분의 0이니까 일단 우리 여기서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해보자. 자, 이 집어넣죠. 이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f 2 빼기 g2가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 f2는 뭐다? g2다 라는 사실을 아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리 알다시피 이거 이제 이거의 극한값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로피탈을 이용해 하면 얘는 1이죠. 그쵸? 그럼 이거 미분한 결과 미분해서 2 집어넣는 게 이거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냐 얘들아? f 플라인 2 빼기 g 플라인 2가 뭐 이런 말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어? 이거 바로 이해되지? 먼저 이해되지? 어, 그러면 맞다. 나는 지금 알고 싶은 게 뭐야? g2하고 g 플러스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여기서 g 플러스 2라는 친구는 f 플러스 2 빼기 2가 g 플러스 2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뭐 이 g2를 알아야 되니까 이해하면은 g2는 8 곱하기 f2 빼기 7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럼 넘어가면은 근데 이제 f2하고 g2가 같다 하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f2를 지우고 뭐라고 써도 되겠어? g2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그치? 그럼 넘어가면은 7g가 7이니까 아 결론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g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가능합니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g 플라인 1을 알아야 되니까 g 플라인 1 이거 뭐 미분해야 되겠지. 그치? 미분하면은 저 색깔 좀 바꿔서 할게요. 자, 어떻게 될까? 이거 미분하면은 g 플라임 x는 이거 곱하기잖아. 그치? 구미분해야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죠? 3x 제곱 곱하기 fx 더하기 x 세제곱 곱하기 f 플라임 x.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지네.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 집어넣으면 되겠지. 2 집어넣어보면 g 플라임 2라는 친구는 2니까 12 곱하기 f2 더하기 8 f 플라임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자, f2라는 거는 g2하고 똑같은데 g2가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시돼가질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넘어간다.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7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7 되는 거고 얘가 넘어가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그치? 어, 왜 이따 이로 나오냐? 이따 나오면 안 되는데? 맞지? g 플라임 x 3x 제곱 곱하기 fx 플러스 x 제곱 f 플라임 x. 자, 2 집어넣으니까 g 플라임 2 집어넣으면 4 3 12 곱하기 f2 2 8 f 플라임 2. 어, 아 여기 f구나. 어. 자, f 플라임 2가 뭐라 그래? f 플라임 2가 뭐예요? 여기 f 플라임 2는 보면은 넘어가면은 g 플라임 2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다시 넘어가면은 F 프라임이는 G 프라임이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F 프라임 이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니? G 프라임 2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럼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그럼요 8을 곱해주니까 8 G 플라임이고 얘는 G 플라임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7 G 플라임 2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12가 있고 얘는 얼마가 있는? 8이 16이 있지. 그러면은 28이잖아요. 넘어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28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괜찮아요? 그러면 G 플라임 2는 바로 뭐냐?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다 끝났지 이제 뭐 그러면. 그치? 그럼 이제 계속부터 해보자. A는 뭐예요? A는 G 플라임 2가 A잖아. 그치? G 플라임 2가 A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G2 G가 얼마야? G가 1이었지 얘는 1. 그치? 빼기 G 플라임 2. G 플라임 2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마지막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는 얘기지? 64, 16이니까 뭐가 되겠니? 82 우리가 구하고자면은 되는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 또 97이야. 왜 답 다 틀려? 여기 B가 9에 B가 왜 9야? G 플라임보다 마이너스 4고 해서 G2가 1이고 1 더하기 8에서 9. 아 얘가 1이지? 네. 왜 빼먹었네? 쌤이 곧 컨디션 좋게 회복해 놓을게. 이상한 컨디션 난 컨디션 만들어내. 얘가 뭐라고? 9. 그치? 그러면 81, 16, 90 얼마? 7 이렇게 되네. 답이 돼야 되네. 여기 얘 1, 그쵸? 여기 8, 9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합시다. 7이지? 뭐야 7? 여기에? 걸어갈까? 그래. 고생 들었어요, 얘들아. 화이팅.